뭔가 불편한 게 있으셔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고마운 마음에 뭔가를 전해주시려고 오실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죽은 사람이 자꾸 꿈에 나온다면 네. 어떤 징조일까요? 가끔 저 그거 들은 적 있는데 뭐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꿈에 나오면 로또가 막 된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글쎄요. 전 잘 모르겠고요. 아, 애기라서 정말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정말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조상님이 오시면은 보통 뭔가 불편한 게 있으셔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 만약에 이제 산소에 계신다고 하시면 산소에 이제 묘장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지 이런 뭔가 불편함이 있으셔서 정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복을 주시려고 네. 고마운 마음에 뭔가를 전해주시려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의 꿈의 느낌하고 네. 생각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무섭고 좀 오싹하고 좀 이랬다라면 조금 네. 안 좋은 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좀 편안하면서 뭐 따뜻하면서 네. 좋았다라고 느껴지면 좀 더 긍정적인 생각 그 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꿈을 꿨는데 상황 자체는 안 좋았는데 네. 그 꿈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럼 그건 뭐죠? 네. 글쎄요, 그거는 네. 그때 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낌이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상황에서의 네. 또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씩 꿈을 꾸는데 네. 제가 좀 해석이 안 되면은 시어머니나 이제 저희 형제한테 뭐 여쭤보는데 그러면은 보통 의미가 제가 당시에 딱 깨어나서 아 이거 기분이 별로야 라고 했던 건 정말 의미가 별로 썩 좋지 않은 느낌이었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꿈은 상황은 좀 별론데 네. 내 느낌은 이랬다 라고 하면은 이게 흐르는 것처럼 상황은 실제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풀이를 해보면은 결론은 좋았던 거기 때문에 제가 느낌이 괜찮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도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일반인을 대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에이. 사실 꿈 자체를 꾸면은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에이. 근데 막 일부 막 특정한 것만 기억이 나고 기억이 안 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조상님이 예를 들어서 꿈에 나왔어요. 네. 나오는데 꿈에 대한 상황도 기억이 안 나고 기분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그 꿈을 다시 상기시켜 줄 수 있나요? 무당들이?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조상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고 하다면은 네. 저에게 알려주시겠죠? 네, 그래서 얘기를 네.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직 경험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라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조상님들이 이제 오셔서 내가 잠에서 딱 깼는데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네. 하면 정말 별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별게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별 그렇죠. 그게 큰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나온다고 다 안 좋은 꿈은 아니네요. 그럼 저는 안 좋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죠. 이꼴 조상님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그렇게 안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죽은 사람이 나온다 하면은 다 대부분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근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저는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만약에 네. 내가 나중에 살다가 죽었어요. 네. 근데 내 자손한테 꿈에서 나왔는데 자손이 기분 나빠해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자손. 저기 조상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네. 그게 나 기분 나쁘다 네. 되게 좀 그렇다 그 상황적으로 뭔가 그런 정말 만약에 뭐 안 좋은 꿈이라면은 내가 이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내가 좀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표현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조상님이 나타났다는 것만 나 너무 싫어 이런 식으로는 제가 봤을 땐 조상님께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